제가 이 흙밥사 있잖아요.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소주와 치약을 탄 약을 뿌렸었잖아요. 천연 살충제를. 그런데 이제 많이 죽었는데 이 안에 속속들이 좀그 깍지벌레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샤워기로 아주 싹싹 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샤워기로 물을 싹싹 씻어주었고, 흙도 이제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밑에 뿌리까지 아주 다 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심기 전에 한번 저는 뿌리와 요 잎까지 소주와 치약 탄그 천연 살충제 있잖아요. 요거. 네, 소주 5컵에 치약 1컵을 타서 이렇게 희석해서 만든 천연 살충제예요. 여기다가 지금 저는 이제 물을 조금 탔어요. 한반 정도. 이게 물을 타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좀 뿌려줍니다. 속속들이 여기 뿌리부터, 예, 뿌리부터 이렇게 이제 뿌려서 완전 이제 박멸을 해주는 거죠. 여기 줄기도 뿌려주고요. 속속들이. 네. 완전히 잎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 완전히 박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물로 다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속속들이 한번더 뿌려줘요. 이게 잎이 촘촘히 나서 더 깍지벌레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천연 살충제로 좀 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로 다 씻어낸 다음에 완전히. 네, 저는 이제 완전히 깍지벌레, 흰 솜깍지벌레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게끔 이렇게 이제 다 씻어냈고, 물로. 네, 뿌리채 뽑아가지고 한번더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3, 40분 후에 이걸 또 물로 싹 씻어줄 거예요. 물로 씻어준 다음에 흙에다 이제 심어줄 건데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화분 있잖아요. 화분도 이제 세제로, 중성세제로 싹 닦았어요. 싹 닦고 나서 요거는 한번 또 깍지벌레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화분에도 저기 끓는 물에 한번 삶아줄 겁니다. 네. 물을 팔팔팔 끓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화분을 끓는 물에 한 30분 정도 삶아준 후그 흙밥살을 물을 싹 씻어서 여기다 화분에다 심어줄 거예요. 근데 이 화분이 좀 커가지고 저는 좀 요거보다 조그만 화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물에 여기 삶아준 후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심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즈밥사 흙밥살을 약을 뿌린 후 30분 후에 물로 싹 씻겨준 후에 뿌리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두 물로 싹 씻어주고, 네, 속속들이 아주 깍지랑 깍지는 다 없앴습니다. 완전히 없앴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완벽하게 없앴다고 해도 깍지벌레는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분갈이를 이 화분도 팔팔 끓여가지고 소독을 싹 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줬습니다. 새로운 흙과 새로운, 예, 마사토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줬고요. 분갈이, 마지막으로 분갈이를 해준 후에도 또 숨어있을 깍지벌레를 위해서 이렇게 소주와 치약 섞은 요 물로 또 천연 살충제로 한번더싹 마지막으로 뿌려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다 뿌려줘요. 또 어딘가에 남아있을 깍지벌레 참 지독해요. 깍지벌레, 네, 다 없어진 듯 해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참으로 독합니다. 독해요. 네, 그래서 여기 깍지벌레 약을 다 이렇게 뿌려줬고요. 천연 살충제, 소주와 치약을 탄 깍지벌레 약 이렇게 뿌려줍니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예, 깍지벌레를 없애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서 이제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소주, 치약탄, 요 천연 살충제로 한 번씩 뿌려주시면 아주 없어질 때까지 완벽하게 뿌려주시고요. 요거는 날씨가 추우니까 햇빛이 드는 창가 쪽, 또 요게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 두시면 요 깍지벌레는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요 깍지벌레는 또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흑법사. 이게 이제 말하자면 로즈법사거든요. 로즈법사를 완벽하게 깍지벌레 없애는 방법 제2부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